박영우 목사님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목사님께 주님은 100점을 주십니다. 주님 어떻게 그분이 100점이 될 수 있나요? 저도 좀 의문이었어요. 그래, 그는 내가 그의 손을 잡고 다니고 있기에 순종이 100점이다. 예, 주님. 박영우 목사는 주님의 영적인 조직의 일원이다. 그는 나와 함께 모험을 하고 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빛이 되리라. 스월의 깊은 곳까지 가서 보니 나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일들을 너희 앞에 펼쳐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자 기계처럼 너의 손을 잡고 갈 것이다. 모든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들은 다 부셔버릴 것이다. 결코 너는 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 거침없이 말하라. 주가 함께한다. 너를 방해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주고 있다. 천하가 나 예수의 위대함을 너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종들에게 주님의 피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는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들으라. 내게 순종한 너의 남은 삶은 참으로 아름다울 것이다. 너의 눈물과 그 헌신이 내 나라에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토록 너가 바라보는 것들이 이제 풀어지고 있다.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 이제 오신 그 목사님에게 그 협동 목사님을 이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걸 믿고 그 응답을 목사님께서 순종을 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기다리며 생명 바쳐서 힘써왔던 내 종과 내 백성을 나는 위로하고 싶구나. 내가 보낸 나의 참종을 믿고 신뢰하고 함께 전진하라. 나는 너에게 조금이나마 쉼을 주고 싶다. 너무 목사님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 눈물이 안 납니까?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이.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울 때부터 목사님은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주님은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이 땅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나를 만날 것이다.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목사님. 네, 저 여기 교회 앞에 입구에 왔어요. 아니, 잠깐만 내가 우선 전화로 말씀드릴게. 네. 그 지기복 사모. 예. 제가 책 처음에 낼 때 1,000만 원 주고. 예. 또 두 번째 1,000만 원 주고. 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책값 부족하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상담을 맡겼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방을 주고 피서까지 주고 그렇게 선대했으면 성도 어려운 일 상담해서 기도해 줘야지. 오락해 가지고 세상 책 낸 데 부족하다 해가지고 90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는 그때 세상 문제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랬으면 자기가 나 이렇게 김치룡 원사한테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받았으면 이래야 돼요. 자기가 그러면 강단에 올려서 축복기도 받고 그리고 예. 다시 주라면 주거든요. 예. 완전히 숨긴 거잖아요, 이것은. 예. 근데 권사님 그때 얘기 지금까지 얘기 안 하고 있어서 나 몰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양반을 들여서 그런데 친이라고 그래서 제가 근데 책을 낸다는 것이 나중에 책을 안 내니까 하도 수상해서 제가 좀 그분한테 내가 들린 거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아주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책을 그때 냈으면 내한테 지금도 책 안 나오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고. 그리고 1년 됐잖아요. 그리고 그 후로 책값이 없어갖고도 내가 3,100을 또 빌려줬지, 그다음은. 근데 그 3,100 빌려준 것도 그때 낸 것이 아니고 그 후로 보니까 지금 그 곡성에 예배당을 얻었잖아요. 책을 낸 거 아니고 그 돈 갖고 지금 예배당 얻고 자기 다른 사람 잘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번에 게시한 것이
세상에 교회를 분열로 쪼개 나가면서, 응? 세상에 이번에 따로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네. 신부 될, 뭐 이제 휴거 될 사람들 모이게 한다고 그랬다 했죠. 예. 거기 마지막 댁에 거기 당신 교회 얻은 자리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휴거 된다고 그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날마다 뭐 예수님이 문학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당신 머리 쓰다듬면서 그렇게 만난다고 이상한 소리 해서 제가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제가 이거 완전히 네, 우리 교회에 와갖고 그래서 목사님 교회를 좀 목사님이 좀 비판 좀 비판하더라고요. 성령불이 꺼졌다 나갔다면서 야, 성령불이 꺼졌다? 네, 그 성령불이 다 꺼져버리고 거기 교회 당신네 교회를 옮겨버렸다 그러면서 성이 가버렸다 옮겨버렸다? 네 거기에 옮겼다고 하고 불이 당신네 교회를 옮겼다고 하고 불이 다 꺼졌다고 하고 그래서 하도 이상한 소리 해서 나중에 보니까 좀 이상해서 제가 그지로 오라는 거 안 갔어요. 그거 여기 와서 들으니까 여기 어떤 집사님도 그러더라고 완전 사기꾼이라고 또 책도 다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그분도 돈 깐당 뭐 많이 뜯기 봤는데 조금밖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거기다가 900만 원이 아니라 갈 때마다 돈 헌금을 상당히 많이 써요. 그때마다 부담스럽고 마음이 좀 이상을 하고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리고 그 뒤로 안 갔죠. 세상에 그러면 총 액수는 얼마나 대충 돼요? 900만에다가 헌금 액수가 대충? 한 그러려면 돈 한 100만 저기 한 1000만 원 될 거예요. 헌금까지 다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이건 배신 중에 배신이잖아요. 휴거됐다 뭐 나한테 불이 성령 불이 꺼졌다고 그때는 내가... 바로 책 낼 것 같지 했는데 이거 책을 낸다고 바로 그랬는데 책을 안 내고 해서 제가 그것 좀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 놓고 거기 예배되는데 나는 기도하는 데 산속인 줄 알았어요. 산속 네. 아니고 어? 그 곡성 그 버젓이 거기다가 일반 교회 자리에 갖고 불리 대척 찢어 나가나면서 성령이 떠났다고 그리고 돈 빼고 이건 횡령이거든요. 그리고 아니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거기 몇 명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지금 그렇게 간 사람이 있으니까 몇 명이 거기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고 나를 네. 완전히 등치고 배신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사랑으로 내게 사랑이 아니고 그분이 그대로 놔두면 지금 연기에 본 사람들이 네. 그분이 다 거짓형이고 사기고 다 그래 나 그래도 참고 있는데 내가 그리고 여기 안득계 장로님들이 당신 고발한다겠다고 사기죄로 고발한다겠다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말하더라고요. 네. 지금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저거가 생겼으니까 천국 가게 만들려고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네. 들어가세요. 예. 예. 아니. 네.